전문가들은 오늘 또 장 마감까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사가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이청원 FA와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청원 FA님부터 어떤 종목 종가까지 좀 보고 계십니까? 네, GS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꽤나 움직임이 나왔던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GSE와 같은 가스 관련주가 조금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있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 사료 관련,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또한 움직임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업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죠. 한국가스공사에서 모두 다 독점적으로 계약을 한 이후에 그걸 지역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매 기업으로서 현재 경남 지방에 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특정 지방에서 이렇게 가스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를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수익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두드러지는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가운데 천연가스라든지 기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10월에 들어갑니다. 날이 조금씩 추워지게 될 거예요. 당연히 가스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소비량 또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이 아닌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규로 혹시나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시장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번이 되든 다섯 번이 되든 천천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5,25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당 종목 꾸준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SE를 이청원 FA님은 살펴보고 계시고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를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수가 저점을 이탈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 뭐 이런 쪽으로 저점 매수를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시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버텨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관점에서 시세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 텐데 최근 장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나오고 어저께 시세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죠. 이 종목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에요. 식량난,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지금 오늘 뭐 샘표가 상한가 가고 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시피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이런 상승을 하는 테마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현대사료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로 이렇게 우회상장을 하면서 이름이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식량난 관련해서도 하나의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임상 3상이 진행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좀 급등했던 이런 부분들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